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, 배우 이태성입니다. 정말 긴 시간, 어떻게 보면 9개월간 촬영하면서 8개월 이상 방송을 했고, 다들 그런 얘기 농담으로 많이 했어요. 우리 53부 대본 나오는 거 아니냐. 그만큼 다들 아직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 같고,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난주에 우리 드라마 방송할 시간에 새 드라마 방송을 하니까 허무한 기분도 들고, 아, 이렇게 또 지나갔네. 그런 생각도 들고, 오히려 저는 미니 시리즈가 더 힘든 것 같아요. 체력적으로는. 왜냐면, 밤새는 일도 많고, 또 쪽대본이나 생방송이 조금 더 빨리 느껴지는 게 유니 시리즈 촬영 현장이었던 것 같아서, 오히려 주말 드라마는 좀 약속된 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촬영 현장도. 왜냐면 장기간 촬영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체력적 안배도 충분히 해야 되고, 또 스태프들도 많이 지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체력적으로 피곤하다기보단 하나의 캐릭터로 그 9개월간을 같이 살아가는 정신적인 피로가 더 큰 것 같아요. M4 세대를 대신해서 표현하는 캐릭터로서 참 건조하고 희망이나 꿈을 많이 내려놓고 집안의 빚을 안고 있고, 그렇다 보니까 저도 거기 젖어드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. 그런 말들과 그런 대사를 계속 읽고 읊고 하면서 아무래도 그런 데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오히려 그런 힘든 일이 온다던가 그러면 전 극복해 나가려고 더 노력을 하는 캐릭터거든요, 제 자신은. 좀 힘든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. 근데 터지트 캐릭터는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판단이 없었어요. 모든 대사가 좀 비관적인 말들도 많았었고, 생각 자체가 이미 닫혀있는 인물이어서 그런 면에서 저랑은 되게 안 맞았었죠. 그래서 대본을 보면서 보통 다른 드라마의 캐릭터들은, 아, 나라면 이 상황이 어떡할까를 조금 퀘스천 마크를 갖고 생각을 하는데, 저는 대본을 보면 나라면을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. 그냥 이 대본대로 해야 돼. 왜냐면 저라는 걸 개입시키는 순간 굉장히 어긋났더라고요, 판단이나 말투가. 저는 체감되는 건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. 또 드라마를 하고, 우리가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식당밖에 거의 없으니까, 촬영하고 다니면서. 촬영장 아니면 식당 아니면 집이잖아요. 거의 KBS 가서도. 그냥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신다의 차이. 어떤 것 같아요? 그 드라마를 안 보시는 분은 없는 느낌이었죠. 네.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.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, 그래서. 아, 그래요? 네. 이렇게 보면 또 뭐 다른 거죠. 동생 같네. 아, 그래요? 네. 동생 같아요. 형제 같아요. 근데 오히려 유빈이 안 닮았더라고요. 유빈이? 아, 예. 안 닮았더라고요. 사람들 몰라요. 안경 끼고. 네, 제가 닮았, 제가 동생이라고 그러면 친한 동생이라고 생각해요. 친한 동생.